할렐루야. 아이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준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쓰마 이러면 간단한데 하나님 응답이 너를 쓸 수가 없구나.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첫째는 계속 그것만 하고 다녀서 그래요. 옛날에는 유명해지면 나이가 다 들었어요. 전국을 다 돌아야 되니까. 지금은 이 방송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나가면 바로 다 들어봅니다. 또 나가면 지난번 했네. 세 번 하면 맨 그 얘기네. 계속 바꿔야 돼.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두 번째가 옛날처럼 다니다 보면 체력이 안 되면 못합니다. 건강 때문에. 세 번째가 실수하면 어렵습니다. 실수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게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거짓말이 그렇게 중요한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진실되고 유익하면 1등이고요. 진실한데 유익이 안 되면 2등이고 거짓된데 유익되면 3등이고 거짓된데 유익이 안 되면 4등이라. 시작. 여러분 머리는 전혀 없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하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 내 머리도 받쳐줘야 주님이 쓰실 거 아니오.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설교하면 교인은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앉혀놓고 몸뚱아리만 앉혀놓고 생각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광고 시간에 돌아옵니다. 그것이 주일 대백은 부흥회건. 예. 그래서 체크해야 돼. 계속 듣고 있는지. 자, 진실되고 유익하면 1등. 진실된 데 유익이 안 되면 2등, 거짓된 데 유익되면 3등, 거짓된 데 유익이 안 되면 4등인데 그거를 성경으로 가져오니까 반석 위에 잘 지으면 1등, 반석 위에 못 지으면 2등, 모래 위에 잘 지으면 3등, 모래 위에 못 지으면 4등. 반석 위에 짓는다, 모래 위에 짓는다,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돌려대면 진실하냐 거짓되냐. 세상은 유익만 하면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게 잠깐은 통할지 몰라도 오래 가면 결국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 거짓말하는 분과 같이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할 수가. 그래서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거짓말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섬세한 거짓말도 줄이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그 첫 번째가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 할 수는 없습니다. 참말을 하다가 자주 거짓말을 하지 계속 입만 열면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인 줄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하고 수도 없이 전화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수는 있습니다. 예,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법 없이 살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지키기 어려운 법이 학교 앞 30km. 아이고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애들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지켜요. 근데 새벽 4시 반 새벽 예배 가는데 30km. 아이고 제가 볼 때 사도 바울도 걸릴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법대로 산다는 게 이게. 그런 우리는 이제 감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감정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팩트를 따지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말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죠. 근데 제가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저는 사무엘이거든요. 왜 사무엘이 부럽냐? 사무엘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오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부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는가. 할렐루야. 예. 내 말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줄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소개할 때 같이 저는 이제 연예계 제가 종사를 하니까 연예계를 좀 알아요. 이렇게 아는데 연예인들은 인기로 사는데 가수가 30명이 같이 공연을 해도 체육관을 못 채웁니다. 그게 이제 인기가 떨어진 가수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오면요, 꽉 차고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끝이 안 보인다. 그렇게 말하면 또 그 거짓말입니다. 끝은 있습니다. 끝은 있어요.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조그만한 말 속에도 이렇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명이 오면요, 아, 꽉 차버려요. 그게 세상 사람은 인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부흥사로 가져와 봅시다. 저는 다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부흥 강사 10명이 동원돼도 본당이든 체육관 못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 명이 오면 차고 넘쳐버립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목사는 인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가수는 인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 네. 하나님의 쓰임. 나는 그래서 꼭 오늘 이번 2박 3일 동안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서 도전받아야 될 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가려고. 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가리라. 그게 가장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조금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된 것이고 못 돼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제 증후군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꼭 그 안에 뭐가 있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쓰실 때 이 노아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인데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꼭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안 쓰시는 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창세기 6장 5절 보면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관영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는가? 회개해야지. 조금 이제 섬세하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띄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걸 제자들이 비록하지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강도 막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훌륭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22절에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가 베드로를 가만히 볼 때 베드로는 약간 좀 거친들다고 할까?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조폭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행동이나 나 너무 놀란 게 이렇게 칼로 딱 쳤는데 귀때기를 딱 떨어뜨렸다.
그거는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머리를 팍 치는 건 맞고 목을 딱 쳐서 자르는 건 맞는데요, 귀때기를 딱 뛴다는 게 우연히 그런 건지 진짜 귀를 자른 건지 그건 다시 분석해 봐야 되지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를 주님이 잡아서 다시 붙여버리거든요. 나는 그 순간 그냥 사람들 다 예수 믿어버려야 되거든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분이 떨어진 귀를 봉합 수술도 안 하고 붙여버리냐고. 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안 믿어. 야 그거 참 신기하대 진짜. 아니 여러분 떨어진 게 붙는다고 붙어? 막 꼬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되니까 붙어. 이거는 자, 이 베드로의 저 말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말입니다. 풀면 예수님 저희가 주님이 그렇게 죽게 놔둘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리 있게 말이 나오면 그 다음 주님 말씀이 그래 내가 제자는 하나 잘 뽑은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죽어야 되리라. 이렇게 나가야 이 문맥이 맞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야, 이 문맥이요 굉장히 안 맞는 게 잘 보세요. 이 베드로의 말은 의리의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리와 주님을 위한 말을 예수님은 사단아. 자 오늘 우리가 목양을 하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훌륭한 인간적 의리적 생각이 때로 주님이 보실 때 이게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겠구나. 요게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니거나 예수님을 하며 마가복음 14장 36절로 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가봅시다.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 내게서 옮겨주세요. 옮겨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옮겨주세요. 근데 나의 원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 이 말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고 확 옮겨버렸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적 생각이 때로 인간의 생각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단의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얘기를 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의 생명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겠구나.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가다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 앞에 생명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치워버려요. 거기서 우리의 사역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셔서 뭘 하실 수 있어도 그 전능함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전능함보다 중요하다. 시작. 아버지의 뜻은 내 생명보다 귀중하다. 시작. 자, 그 말을 달란트 비유에다 집어넣으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고 두 달란트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는데 한 달란트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자기 뜻대로. 왜? 이거 어설프게 장사하다가 본전까지 날리느니 뭐라도 지키는 게 낫다. 본전이란 요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나온 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그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 같았는데 분석해 보니까 이거 사탄의 생각이더만.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 날리고 안 날리고를 왜 네가 걱정하냐? 날리고 안 날리고는 주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뭐만 해라. 순종만 해라. 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말을 바꾸면 묻어두지 말고. 그 달란트는 재물이요, 재물, 돈이요. 그 달란트는 재능이야. 왜 재능을 묻어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본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뭘 아는 게 있다고. 네가 능력 많으면 네 능력을 쓰냐? 네가 아는 게 많으면 네 지식을 쓰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가만히 보니까 확실히 똑똑한 사람은요, 말도 똑똑하지만 듣는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한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수준이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해도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똑똑함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불교계에 조금 스님들을 막 부추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님이요 부처님보다 내가 볼 때 더 훌륭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스님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한번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무슨 책을 읽었어요? 읽은 책이 없어요. 스님들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스님 따라 다르지만 수백 수천 권씩 읽은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부처님은요 신이 없다고 했어요. 난 스님에게 묻고 싶어요. 스님도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냐? 신이 없다고 하면은 모든 무속인은 어떻게 해서 해먹는 거냐? 신이 없는데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사를 하냐? 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목사를 하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이 없다는 부처님하고 신은 있다고는 스님하고 부처님은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스님이 훨씬 유식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부처님 앞에 머리 숙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똑똑하면 머리 좀 들어봐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는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목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도 왜 안 되냐면 그 큰 일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요 3명 살렸거든요. 3명을 살렸는데 그것도 분석해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살리시더라고. 네, 거기서 중요한 걸 나는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대 살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살려놓으면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 청년 이런 애들을 살려야지. 98세 먹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가서 살려놓으면요 칭찬 듣는 게 아니고 요거도 먹습니다. 요거도 먹습니다. 절대 제가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우 목사 어머니 임종한다고 막 지금 이제 산소호흡기 떼면 돌아가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바꿔라 그랬더니 형님 통화가 안 됩니다. 왜? 의식이 없습니다. 안 돼도 네가 몰라서 그러지 의식은 없어. 표현이 안 되지. 듣는 건 다 들어. 귀에다 전화기 대. 뒤따 막 기도를 막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산소호흡기 빼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지고 다 임종 지켜보려 왔다가 도로 다 갔어요. 가지고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다 한 3일 더 살다 가셨는데 문제가 병원비만 3일이 더 늘어나고요. 다 갔다가 다시 오자가지고 경비만 더 들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웃으면서 그랬대요. 절대 임종할 때 장목사님하고 통화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살려놓고 다니시면요 칭찬 못 듣습니다. 절대 주님 신방 요청 안 합니다. 아니면 주님 보고 모시라고 그래라 이러죠. 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3명 살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능력 많아서 30명, 300명, 3천명을 살려도 우리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는 건 그 살린 사람을 내가 살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지만 스님은 부처님을 능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님이 알고 있는 지식이 부처님이 준 게 아니잖아. 스님이 한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스님 중에
결혼을 하신 스님도 있지만 안 오신 스님이 많잖아요. 한 번도 결혼을 안 하고 순수기 지금까지 살아오신 스님은 결혼했다가 어떻게 실패한 것 같은 잘못된 부처님보다 낫다. 아니 우리가 그냥 무조건 좋게 생각해서 부처님은 참 훌륭하시다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지 그 부처님 사모님은 어떤데요? 어렵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구나. 왜냐면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 부인은 대개 악처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을 난 무조건 좋아하죠. 아 우리 여러분 다 우리 다 주님에서 목숨 바치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좋지요. 네. 우리 예수님에서 십자가에 돌아온 예수님 우리 죽어야지요. 살아야지요. 네, 네. 다 좋대. 다 아멘해. 그런데 그러면요 딱 예수님 같은 총각이 있다면 결혼하시겠어요? 안 난대, 안 난대. 네 거기서 알아냈어요. 주님은 주님용이지 신랑용은 아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간적 생각이 그게 사단의 생각이었겠구나. 오늘 여러분의 인간적 생각이 그냥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꼭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요 저 구절을 꼭 외워야 됩니다. 다 외우셨겠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면 간다. 다는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그러니까 주여 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 주여만 해갖고는 안 된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주여만 가지고 안 된다. 주여했으면 주여처럼 살아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원문의 의미는 예언 활동을 했다. 문자적 의미로 그냥 늘고 선지자 그러니까 꼭 목사 부흥사 했다 그런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지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어떤 분은 야 귀신 쫓으면 주님이 모른대. 그거야말로 네가 모르는 거요. 귀신을 쫓는 게 내가 한 일이냐?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한 일이지. 그렇게 귀한 일을 했어도 주님 뜻대로 해야지. 네 맘대로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 차원이지. 귀신 쫓으면 모른다고는 얘기는 제발 해석 좀 우리 교수님한테 가서 제발 신학을 다시 해가지고 해석 좀 똑바로 해봐봐. 예.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 왜 그 큰 일을 하고 주님이 모른다고 할까? 주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같은 입장에서 같은 부흥사 입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풀어야 할 숙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약점이 있더라고요. 다 드러내놓고 내가 자꾸 사라져야 되는데 누가 남고? 예수님. 예수님만 남고 우리는 자꾸 사라져야 되는데 자꾸 누가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그것이 여러분 나서는 건 주님이 세워줘야지요. 내가 나서면 그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사라지면 누가 우리를 주님이 아니 설령 안 높여준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냥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냥 주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제발 내 명예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있었던 일에 부풀리니 그 부풀린다는 말은 이제 뻥을 친다 그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꾸 나를 키우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냥 우리는 자꾸 사그라져도 우리를 누가 키워주신다고? 그럼 주님이 내가 굳이 안 높아져도 누가 높여주신다고? 주님이 그럼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그래 그게 우리의 간증이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가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 외워야 될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무엇과
성령과 그 다음에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뭔 일을 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착한 일은 따로 마귀에게 눌린 일은 따로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착한 일이 뭔가 봤더니 마귀에게 눌린 것을 풀어주는 거구나. 아니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한 걸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더 얘기할 거 없이 우리는 새벽에 뭐 하자? 그냥 기도하자. 아 부흥강사가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냥 기도합시다. 네, 그냥 새벽에 기도하자.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걸 알 길이 없어요. 뭐라고 했는지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서 알아냈어요. 38절을 가니까 기도 끝나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아하, 그러니까 아까 무슨 기도한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역 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뭘 하든지 뭐 하고 하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뭘 하든지 기도하고 하자.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39절을 가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열왕에서 또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자, 그러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 요게 착한 일이구나. 아까 있잖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저 착한 일이 한국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더라. 그 얘기죠. 아! 한국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착한 일이 사라져.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병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왜 이 사람을 교회당 앞에다가 앉혀놓았을까? 이 사람도 시청 앞에도 앉아보고 서울역 앞에도 앉아보고 다 사랑제일교회 앞에도 앉아보고 다 앉아봤는데 어디가 제일 매출이 잘 올라? 그치,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성전에다가 놓는 것 같아. 내가 느낄 때.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지금은 그런 분들 다 안 계시대. 어디 가셨는지. 전에는 길거리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무릎 이렇게 막 이제 꿇고 꼭. 근데 그분들이요. 꼭 뭔 노래를 불러요? 복음성가, 찬송가를 불러요. 그거 왜 그럴까? 그게 매출이 많이 오르니까. 내가 거기서도 깨달은 게, 아, 그쪽에서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다고 그렇게 하는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꼭 찬송하면 이제 이렇게 두는데, 자, 보세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돈을 좀 주고 갔다! 착한 일이죠? 아니요? 그 착한 일 아니요? 착한 일이죠? 예. 그런데 그 착한 일이 착한 일이 아니라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나사리 일어나 걸어라! 그게 착한 일이구나. 아하, 그냥 뭐 밥을 사주고 구제하고 돈을 주고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에 비하면 이게 함량이 좀 부족한 착한 일이구나. 아, 왜냐?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주지 않고 여기다가 밥 한 그릇 사주고 돈 몇 푼 줬다고 해서 과연 이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겠는가? 아,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된 건지 착한 일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구나. 근데 이 착한 일은 뭐가 계셔야 할 수 있는 일이요? 성령. 보세요. 성령님이 없는 세상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령님이 안 계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것과 비슷해져가는 현상이 생긴 건 아닌가? 그것도 좋지만 진정한 착한 일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이 집회 타이틀이 뭐예요? 타이틀이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은 부흥 강사니까 물론 더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설교하실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 중에 성령을 받으라는 설교가 있는가? 성령을 받으라는 설교가 없는가? 1년 내내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 받으라는 설교가 한 번도 안 나온다면 그 목사님이 성령 받은 목사님이 맞는가?
어떻게 본인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안 하는가?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과 아, 그렇지. 이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날 생각 뭐 해라?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을 누가복음 9장 1절을 가보니까 열두 제자에게 위임을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뭐하며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아, 너 뭐하고 살아라? 착한 일 하고 살아라. 저게 착한 일이구나. 예, 할렐루야. 저거 착한 일이구나. 저거 착한 일이구나. 예. 아이고 목사님, 저분들은 열두 제자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절로 가보세요. 예, 10장 1절로 가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몇 명을? 70명. 저 70명은 70문도라고 그러죠. 친히 가시는 각동 앞에 둘씩 보냅니다. 자,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17절로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뭐도 귀신들도 우리에게.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 그럼 누가복음 24장까지 가니까 저때 열두 제자나 70문도가 예수 믿은 기간을 추적해보면 제가 볼 때 한 3개월쯤 믿었을까? 빠르면 한 달, 길어봐야 1년. 예수 3개월 믿고도 권능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년째 믿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요, 이거. 그럼 앞으로 몇 년을 더 믿어야 저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부흥 강사가 착한 일을 못 하시면 누가 할 거냐고, 누가? 이거 누가 할 거냐고, 누가? 아이고 목사님, 저건 70문도잖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가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예, 가만 있어 보세요. 아까는 예수님이 했어요. 맨 먼저 출발은 열두 제자가 합니다. 이 열두 제자는 요즘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예. 그다음에 70문도가 합니다. 이 70문도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면 요즘은 누구요? 성도라고 할까? 자, 여기 제가 이거 보고 놀란 게, 일단 읽어놓고 합시다. 이런 표적이 될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아! 내 이름으로 뭔 일을 해라? 아니지. 착한 일을 해라. 내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아, 저게 무슨 일이구나. 착한 일이구나. 아, 착한 일이구나. 근데 나는 참 우리 주님이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이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신 걸 제자들에게 위임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왔을 때, 예수님, 베드로가요, 나가서 귀신 쫓고 왔어요. 그래, 내가 그 권능을 주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주님, 베드로가요 귀신 뭐? 아니 벌써 베드로가 귀신을 쫓았다 그 말이야? 나 돌아버리네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목사님하고 귀신 들린 무속인하고 신들려서 하는 건 원리상으로 비슷한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성령 받은 목사님은요, 부부가 사랑할 때 그걸 기뻐하시고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자리를 비켜주셔요. 니네 둘이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귀신 들린 무속인은요, 내후간이 사랑하면요, 이 작것들이 놀고 있네, 중간에 가서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속인이 부부가 금실이 좋은 부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어머니로 바꿔볼게요. 예, 홀 어머니가 홀 아들을 하나 키웠습니다. 반틈은 자식같이, 반틈은 남편같이. 걔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좀 여유 있어서 방이 여러 군데 살면 괜찮은 단칸방에 삽니다. 성령 받은 시어머니는요, 가끔 교회 가서 철야합니다. 니네 둘이 사랑하고 살으라고. 근데 이 귀신 속성 가진 시어머니는요, 중간에 가서 잡니다. 못 넘어다니게. 자, 속성이 드러나죠? 성령, 그 성령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다윗이고, 그 사탄의 속성을 가지신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 잘 들으세요.
사울이 처음 시작할 때는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이 첫째가 욕심 때문에 무너져가요. 그래가지고 멸하라면 그냥 말씀대로 멸하면 되는데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으니까 살살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요즘 현대용어로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얘기합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살았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 들려오는 짐승 소리는 뭡니까? 아, 나는 멸했는데 이게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제사지는 꼭 그렇게 이유를 갖다가 다뤄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무엘상 16장 14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여러분 절대 목사는 크리스찬은 뭐 하면 안 돼요? 번뇌하면 안 됩니다. 이 번뇌의 소스는 악신입니다. 제가 거기서 보고 딱 깨달은 게 우리 부처님은 108번뇌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을 이렇게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게 좀 안타까워서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니 무슨 번뇌가 108개나 되는가. 이 번뇌의 소스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시는 건가. 이 악신한테서 온다는 사실을 그냥 예수 믿고 쫓아버리면 해결되는 것을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이제 끝내라는 사인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하나 은혜가 돼서 그랬어요. 아, 은혜가 돼서 그랬어요. 힘이 빠지니까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거기 골리앗 이놈이 키가 2m 90입니다. 제가 180인데 나보다 110cm가 더 큽니다. 이건 괴물입니다. 괴물.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하면 피해가 많으니까 오야봉끼리 붙자 이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은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쪽은 누가 나가야 돼요? 사울왕이. 문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능력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새 힘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지치지 않게. 할렐루야. 말이 필요 없어요. 새 힘이. 원래 사울이 가야 되는데 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겁이. 벌써 두려우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두려우면. 전 목사님이 훌륭한 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어디든지 간다. 그냥 간다. 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못 나간데 원래 다윗은 싸울 마음도 없어요. 다윗 형들이 나가 싸우니까 아빠가 안부물어 와서 어디 보니까 그 한 놈이 나와 있는데 너 왜 이래 이랬으면 나갈 사람이 요그 누구냐. 이 다윗 안에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이. 이런 건방진 이 어디다 내 죽여버린다 그냥 탁 나온 거야. 사울 왕이 전하 내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안 되겠어. 걔는 크고 얘는 조그만하고. 야, 되겠냐? 예, 제가요, 목동인데요. 내가 양칠 때요, 사자나고 확 찢어주겠어, 내가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보니까 도포자루예요. 커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벗겨놓고 나갔는데. 아무리 봐도 걱정되니까. 얘야, 되겠냐? 너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 커서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보세요. 다 죽는다고 느낄 때 다윗만 크니까 뭐하기가 좋다. 바로 그런 사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앞에 뭘 두려움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뭘가 지폐가 떨리고 뭘 떨기는 확 떨어버려. 아 그냥 하세요. 어휴, 왜 이렇게 사람이 많대요?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고, 그냥 확 해. 와, 돌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게, 아니, 뭐야, 이 자식이. 이거 무슨 칼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창을 가지고 활도, 뭐, 이렇게.
저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것이? 걔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교만해가지고 투구를 벗어버린 거예요. 에 탁 던지니까 사람들은 무슨 다윗이 돌을 던져 잘 던져 아니요 아무리 잘 던져도요 이마박도 단단합니다. 여러분 벽돌 10장 놓고 박으면 벽돌이 10장이 깨지고 기와장 20개가 깨지고 이 머리가 얼마나 근데 그 돌이 날라와서 박힌 걸 이건 잘 던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린 거예요. 미사일처럼 그냥 미사일을 팍팍 그냥 쭉 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자기는 칼도 없잖아.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그냥 목을 싹둑 잘라가지고 수박 덩어리 들고 도시 옵니다. 이때 여자들이 문제. 여자들이 정말 제자 여자들 좀 말 좀 조심하세요. 진짜 할렐루야 이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꼭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유 진짜 말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 그때 사울 안에 성령이 계셨으면 다윗아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뭐라고 하는데요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란다. 누가 그러세요? 내가 봐도 그 말이 옳다. 나한테 잘하거라. 내가 너한테 잘해주마. 이러면 깔끔한데 사울 왕 속에 누가 역사해요? 악신이.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쓰는데 사울이 그 당시 그랬을 것 같아서 그래. 저 새끼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군사 3천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일이 다윗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다윗은 붙여줘도 안 죽이잖아요. 꼭 부탁드리는데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면 다 지가 알아서 죽습니다. 아니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역사는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이 문구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끝까지 참고 놔뒀더니 지가 죽어버리니까 다윗은 걸려들 게 없잖아. 지가 죽어. 어차피 죽을 걸 몰라고 내가 죽여. 놔둬버려. 자, 몇 구절만 이제 찾아서 여러분에게 확 각인시켜주고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이게 부흥사들에게 꼭 필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저 표적을 아까 말씀으로 대입시키면 뭔 일을? 착한 일. 오늘 여러분이 한국교회에 지금 이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제발 부탁드리니까 성령의 권능을 회복해서 제발 착한 일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뭔 일 하고 살자? 제발 좀 그 죄송해 쪽팔리는 짓 좀 하지 말고 그 피곤한 짓 좀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뭔 일하고 살자 착한 일 착한 일이요 저게 착한 일이요 저게 아멘 저게 착한 일이요. 요한복음 4장 48절을 다시 올려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저 착한 일을 보지 않으면 너희는 믿지를 않는구나. 그게 주님이 아신 거예요. 자,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구름대 같이 베드로 보고 몰려온 사람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확 달라집니다. 네, 어느 정도 달라졌냐? 사도행전 2장 40절로 가보세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세례 침례를 받은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어떻게? 3천이나 더하더라. 아니 그 베드로 이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 오늘 교수님 참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죄송한데요 제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 내가 똑똑하려면 나보다 나아야 되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나보다 똑똑을 하려면 집에 책이 수만 권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성경을 100독 이상은 해야 되고 함부로 바르지 마세요. 적어도 나를 능가해서 나보다 낫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낫던 말이 아무튼 안 맞지. 그죠? 예. 그런데 아주 참 감사한 게 뭐냐? 저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속에 말씀 속에 다 그만두고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으라고. 다 내려놓고 누가 부흥 강사 수천 명을 이렇게 모아서 한국교회 살려보겠다고 도전합니까? 누가? 이거는요, 이건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더라니까. 그냥 지켜두고 볼 일이고 기도할 일이지 말을 바꿔서 설령 이 모임이 잘못되면 누군들 좋겠습니까? 그것이 좋다면 마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잘 돼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이 수천 명의 부흥 강사가 회복해서 한국교회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비난할 일이 아니잖아. 십자가의 강도가 양쪽에 매달리는데 한 사람은 천국과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그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방하여 가로되.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한쪽에 있는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날, 이 사람은 내려와서 같이 살자 그러고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같이. 어쩌면 그렇게 강도끼리도 수준이 다를까? 수준이 그렇게 달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수준이 다르구나. 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세요. 신기합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원과 장로 서기관 예루살렘인데, 그래 쭉 나오죠. 그렇죠? 예. 자, 사도행전 5장 14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귀한 모습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의에 메우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어떻게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은 더러 귀신에게 위로받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 다 어떻게 나음을 얻으니. 아, 저게 베드로가 뭔 일 하는 거요? 착한 일 하는 거. 그래요. 그럼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바울도 얼마나 착한 일 했나 보세요.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 주여, 우리가 잃어버린 착한 일 회복시키는 부흥 강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착한 일 회복하는 부흥 강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살게 하시고 교회 살게 하시고 나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똑같이 천만 명 서명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착한 일 하는 천만 명하고 그냥 천만 명하고 또 같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네. 아, 우리는 착한 일 하는 부흥 강사로서 착한 일 하는 백성 천만 명을 모아서 정말 이 나라에,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누구든 간에 그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착한 일 하는 사람이냐고. 더 얘기할 거 없어. 착한 일 하고 말을 해.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착한 일 하자고 하는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 귀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부흥 강사입니다. 횟수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다섯 달란트면 어떻고 두 달란트면 어떻고 한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순종하면요 다 괜찮습니다. 하나 받은 게 실패가 아니에요. 묻어둔 것이 실패지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달란트를 왜 묻어둡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재능을 묻어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묻어둔 겁니다. 주여, 내가 캔에서 쓰겠습니다. 캔에서 순종해서 착한 일 하는 부흥 강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과 더불어 한국 교회에 착한 일 하는 목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